그럼 우측에 계속 인왕산 보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타 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서울 도심에서 연계산행을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코스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안산과 인왕산을 연계해서 다녀올 거고요. 독립문역에서 시작을 해서 원점 회귀하는 방법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기념도서관 쪽으로 오면 이렇게 안산 자락길 표시가 있습니다. 건물을 왼쪽에 두고 쭉 걸어오시면 돼요. 자, 이정표가 잘 되어 있어요. 안산 자락길로 쭉 따라가서 능안정을 거쳐서 봉수대 정상까지 가보겠습니다. 북카페 쉼터도 있나봐요. 저는 능안정 거쳐서 갈 거기 때문에 능안정 쪽으로 가겠습니다. 와 여러분 여기 황토길 만들어져 있어서 맨발로 걸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깨끗하게 정비를 해놓은 데는 걸어도 되거든요. 좋네요. 자 여기서 좌측으로 빠지면 이제 아파트 단지로 가는 길이고 우리는 계속 능안정 방향으로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만들어 놨네요. 여기 발을 씻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황토길은 계속 이어집니다. 화장실도 있고. 오, 되게 잘 만들어 놨다. 와, 여러분 가다 보면 이렇게 저기 인왕산까지 보여요. 저기까지 갈 겁니다. 여러분 더위가 너무 빨리 찾아왔습니다. 지금 7시가 안 된 시작이 시작을 했는데 벌써 25도, 26도예요. 그리고 오늘 비 예보가 있어서 해가 안 떴는데도 되게 후덥지근하고 습하고 그러네요. 자, 이정표 너무 잘 돼 있죠. 안산 자락길 능안정 300m. 오, 전망대도 있어요. 와 여러분 전망대 너무 좋은데요? 안산에서 바라본 서울. 와 이어서 갈 인왕산 보입니다. 인왕산 오 좋다. 그 다음에 그 옆으로 우뚝 쏟아 있는 게 북악산이라고 하네요. 저거 북악산 인왕산 그리고 왼쪽으로 보면은 이제 북한산 쪽. 오늘 그래도 제법 보여요. 전망대부터는 이제 흙길이 나옵니다. 드디어 흙을 밟을 수 있어요. 우리는 숲속 무대 이렇게 가볼까요? 이쪽에 데크길 있고 계단길 우측은 계단 여기는 데크 불로 가볼까요? 우측 다 똑같이 만나는 것 같아요. 아까 왼쪽으로 갔으면 이렇게 돌아서 데크길로 쭉 걸어오는 거고요. 여기가 더 짧네요. 계단으로 쭉 직진으로 가니까 여기가 조금 더 짧은 대신 약간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오! 도착했다! 능안정! 자, 능안정에서 저는 이 흙길을 따라 가볼게요. 깔끔하게 잘 만들어놨어요. 기구도 많네요. 자, 쭉 계속 직진하시면 이렇게 봉수대 정상 정표 나오고요. 인왕산 갈 때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또 여기 있네요. 일단 정상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봉수대가 400m 정도 남았는데 오 여기서 암릉이 살짝 나오네요. 드디어 등산 같은 느낌을 받는 곳이 하나 나왔습니다. 오, 여기 멋있다.
멋있는데? 오, 여기는 또 색다른 경치가 펼쳐져. 와, 와. 아, 여러분, 바위 너무 멋있지 않아요? 와, 되게 고즈넉한 길로 걸어오다가 이렇게 또 웅장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우측으로는 도심의 모습과 그 뒤로 북한산 모습도 보이고요. 와, 조금 이따 올라갈 인왕산까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와, 여기 아직 정상 아닌데, 와, 이쪽 너무 멋있다. 하하, 멋있죠? 오. 자, 여기는 서대문구예요. 서대문구. 서대문구고 좀 있다가 저기 인왕산으로 넘어갈 텐데 인왕산은 또 종로구입니다. 요 하나 사이를 두고 구가 바뀌어요. 아, 시원하다. 자, 서둘러서 비가 올 것 같아요. 서둘러서 봉수대까지 일단 가보겠습니다. 와, 와, 여기 사방이 조망이 탁 트여가지고 너무 좋은데요? 오, 비 소식이 있었는데 진짜 비가 한두 방울씩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후다닥 올라가야겠습니다. 와, 근데 여기 생각보다 너무 멋있다. 오, 여러분 우측에 계속 인왕산 보이죠? 와, 마지막 여기 봉스대 도착 직전 여기가 너무 예쁘네요. 조금 암릉이 있으니까 으차. 조심하시고. 와, 와, 멋있어. 좋다. 여기로 가면 아까 멀리서 봤던 전망대 같은 곳이 있고 일로 바로 질러서 갈 수도 있네요. 그래도 왔으니까 올라갔다 갑시다. 차차차. 여러분, 여기서도 또 멋진 경치를 볼 수 있어요. 저기 남산타워부터 해서 그 옆으로 청계산, 청계산, 관악산, 관악산 방향, 청계산, 남산타워입니다. 와, 오, 점점 흐려지고 있어요. 안 돼, 좀만 버텨줘. 자, 그리고 이쪽에서는 또 멋있게 인왕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여러분, 여기 코스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다. 비가 오니까 빨리 갈게요. 자, 멋진 전망대 여러 곳을 지나서 이제 진짜 안산의 정상 봉수대로 올라갑니다. 다 왔어요. 아, 아. 자, 여러분, 저쪽으로 가면 안전하게 닦아놓은 등산로로 갈 수 있고 여기 계속 이쪽으로 우측길로 오면 이렇게 암릉을 계속 타는 거예요. 이게 더 재밌고 운동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조금이라도 등산의 맛을 좀 느끼고 싶다 하시면 우측으로 로프를 잡고 올라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호. 나왔다. 나왔어요. 벌레 너무 많은데요? 짠, 봉수대입니다. 해발 295m. 봉수대까지 1시간 정도 걸렸고요. 거리는 3.5km 됩니다. 안산 자락길을 따라 쭉 걸어 올라오는 길이라 짧지는 않지만 어려운 구간이 없어서 빠르게 올라올 수 있고 속도를 내시는 분들은 1시간이 안 걸릴 것 같아요. 봉수대 멋있다. 경치 보기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저는 다시 이제 인왕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왔던 길을 다시 살짝 되돌아가고 있어요. 다른 방향으로 안산에서 인왕산 바로 이어지는 길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가지고 길이 제법 많거든요. 여기 봉수대에서 내려가는 길이. 그래서 일단 안전하게 저는 왔던 곳으로 조금 내려가서 아까 인왕산 표시 있었던 그쪽에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억나죠? 올라갈 때 거쳤던 아주 넓은 마당 같은 곳. 여기서 제가 올라올 때는 그냥 일로 쭉 직진해서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서 무학지 하늘다리 방향으로 가서 인왕산 넘어가려면 좌측 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정표는 없어요. 없는데 이렇게 가면 조금 돌아가게 되니까 여기서 좌측으로 빠져볼게요. 여기 또 등산로는 있거든요. 이쪽이 방향은 무학지 하늘다리 방향이라서 이쪽으로 내려가서 이정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와, 여기가 길이 제법 많아요. 갈림길이. 그래서
이정표 갈 때는 인왕산 갈 때는 이정표가 잘 없어서 으쌰으쌰 조금 찾으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길은 있어요. 등산로가 돼 있거든요. 오, 길이 희한하게 나 있어요. 제가 지금 잘 안 가는 길로 가는 건지 저도 처음 와보는 이렇게 연계산행이 처음이라 길은 잘 모르겠는데 길이 있어요. 등산로가 있어요. 맞아요. 잘 찾아왔습니다. 잘 찾아왔습니다. 자, 여기서 또 좌측으로 들 거예요. 왜 이정표가 없어서 인왕산 연결할 때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오, 이제 이정표도 나왔습니다. 과연 인왕산 표시가 있을 것인가? 가봅시다. 있어요. 에헤, 인왕산 가는 방향 맞습니다. 300m밖에 안 남았어요. 이쪽으로 가면 다시 능안정 가는 길. 자, 이제 여기가 왁제 한옥다리. 자, 연계산행 하지 않을 분들도 똑같은 원점 회귀보다 지금 저처럼 이렇게 와서도 독립문역 다시 나갈 수 있거든요. 이게 더 길이 짧네요. 독립문역에서 800m만 오면 되니까 자락길 걷지 않고 이쪽으로 오려면 아주 단 최단 코스로 안산 봉수대를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산 정상 봉수대에서 여기 무악재 하늘다리까지는 그래도 한 20분? 15분? 20분 정도는 천천히 걸어 내려오면 도착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인왕산을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리가 끝나면 바로 계단이네요. 인왕산 둘레길, 인왕산 정상 표시 1.15입니다. 오! 화장실도 있네요. 자, 여러분 쭉 직진하면 인왕산 둘레길이고요. 이렇게 왼쪽 계단으로 가야 인왕산 정상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와, 여기서 가니까 다 계단인데요. 뭔가 잘못됐어. 지금 눈앞에 인왕산이 보이긴 하는데 다, 오, 어디까지 계단이지? 계단이긴 하지만 이렇게 좀 올라오니까 또 아, 조망이 트이네요. 이런 재미가 있네. 와, 도심인데도 여러분 2-300m 높이까지밖에 안 올라왔는데 와, 멋지죠? 다녀왔던 안산 정상 봉수대도 보입니다. 오, 길 너무 잘 돼 있다. 우와, 길 너무 잘 돼 있어. 오, 자, 정상 가는 길 살짝 흙길이 나오는가 싶더니 또 계단이 눈앞에 보이죠? 오잉? 여러분, 저기 해골바위입니다. 해골바위. 오, 뭐가 움푹 파였죠? 오, 뭐 이거 좀 어두울 때 보면 무섭겠는데요? 해골바위. 자, 여러분, 요게 지도상으론 모자바위라고 하는 것 같아요. 모자 모양으로 생겼나요? 오, 여러분, 해골바위 여기 발이 짚을 수 있는 데가 이렇게 돼 있어서 한번 올라가 보려고요. 용기를 내야 해. 오호, 오, 우와, 와, 오, 와, 여기서 보는 게 훨씬 멋있네요. 와, 역시, 와우. 무섭지도 않고, 아, 좋습니다. 근데 여기 자꾸 낙서들을 너무 페인트로 많이 해놓으셨네. 이씨, 그럼 안 돼요. 여러분, 길을 살짝 잘못되면 이렇게 됩니다. 등산로길 우측, 우측 길이 아닌 우측 밑으로 등산로 잘 찾으셔야 돼요. 다 왔어요.
자차 이정표 쭉 가면 무학동, 여기서 좌측으로 따지면 인왕산 정상입니다. 서울 성곽길을 따라 쭉 걷는 거라서 성곽을 따라서 가면 길을 잃을 염려는 없어요. 오! 인왕산 올라올 때 이쪽으로 올라왔던 기억이 나네요. 자, 이렇게 성곽길이랑 만납니다. 조금 가파르긴 한데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르셔도 됩니다. 좀 더 가면 여기 위에서 멋지게 도심의 전경이 보이기 때문에 사진 찍는 분들 많아요. 자, 그래도 올라갔다 가야겠죠? 올라왔으니까. 자, 이렇게 바위에 올라오면 여기서 멋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죠. 야경이 예뻐서 여기서 야경 사진 찍는 분들 많아요. 오, 진짜 먹구름 먹구름 후다닥 올랐다가 빨리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가자, 빗방울 떨어져. 하나 조망 좋았던 곳 지나오면 여기가 범밤입니다. 와, 비 와요. 지금 벌레들도 요즘에 벌레 때문에 난리를 하는데 진짜, 와, 진짜 많네요. 그나마 지금 좀 비가 내리고 있어서 좀 덜한 것 같아요. 와, 벌레 너무 징그러워. 이게 손, 으아, 이거 여러분 이거 봐. 으아, 이거 다 벌레예요. 으아, 가파르다. 이렇게 가파른 계단으로 우유 쭉쭉쭉 올라갑니다. 쭉쭉쭉. 여기는 벌레가 없어요. 아까 여기 전부 다 막 붙어 있었거든요. 여기 없다. 짧지만 이렇게 암는 구간도 있어요. 인왕산도 굉장히 낮고 편하게 올 수 있는 산이지만 정상 인근에는 이렇게 가파른 구간도 한둘 나옵니다. 으쌰. 다 온 것 같은데요. 거의 다 왔어요. 아, 다 왔어. 와,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잘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인왕산입니다. 인왕산 정상 도착. 자, 여러분, 안산을 거쳐서 인왕산까지 연계산행으로 한 바퀴 돌았더니 정상까지 7km였고 2시간 20분이 걸렸습니다. 자, 여러분, 정상에서 보는 뷰도 좋지만 올라오다가 범바위도 있었고 그 전에 사진을 찍을 멋진 큰 바위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조망을 실컷 구경하고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보이긴 하는데 성벽 때문에 조금 높게 가려집니다. 자, 창의문 쪽으로 가실 분들은 정상 쪽에서 왼쪽으로 빠지면 되고요. 저는 독립문 그리고 경복궁역 이쪽 방향으로 내려갈 거니까요. 왔던 길로 그대로 쭉 가겠습니다. 저기 뒤로 안산이 보입니다. 봉수대. 땡기면 봉수대 보입니다. 오, 보인다. 범바위를 보면서 천천히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왕산에서 하산을 하면 되게 다양한 길로 갈 수 있어요. 저는 독립문 인근에다가 주차를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아가지만 내려가면서 경복궁역으로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무학재역 전부 다 다양하게 갈 수 있으니까 하산을 하신 다음에 원하는 역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시면 됩니다. 대중교통으로도 너무 쉽게 편하게 올 수 있는 도심의 멋진 산 안산과 인왕산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고요. 여기서 이제 등산로가 끝이 나고 사직공원 쪽으로 가실 분들은 이 방향으로 이렇게 크게 따라서 내려가시면 되고 저는 독립문역 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우측으로 갑니다. 우측으로 가서 바로 도심으로 쏙 들어가도록 할게요. 인왕산에서 등산은 이제 모두 마쳤고요. 여기서부터 제가 원점 회귀해야 하는 독립문역까지 한 800m 이렇게 잘 닦인 도로로 걸어가야 합니다. 자, 열심히 내려오다 보면은 여기 이정표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도 무학재 하늘다리로 바로 이어져요. 오, 아까 건넜던 무학재 하늘다리 저기 있어요. 아하!
자, 서대문 독립공원 주차장까지 원점 회귀 완료. 이제 비가 조금 내리네요. 오, 다행이다. 오늘 다녀온 코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산과 인왕산, 서울에서 할 수 있는 아주 가벼우면서도 운동이 충분히 되는 연계산의 코스를 다녀왔고요. 독립문 공원, 독립문역에서 시작을 해서 안산을 거쳐서 무학재 하늘다리를 건너서 인왕산까지 찍고 다시 독립문 공원 쪽으로 내려오는 원점 회귀하는 코스고요. 짧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길어요. 제가 안산 자락길을 통해서 쭉 걸어서 그런지 제법 먼 거리를 걸었고요. 총 9.5km 원점 회귀하는 데까지 딱 3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 그렇게 가파르고 힘든 구간들은 없어서 초보들, 그리고 어른들, 아이들까지도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거리고요. 체력이 된다면 이렇게 길게 저처럼 걸으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안전하긴 하지만 안산도 그렇고요, 인왕산도 그렇고 정상 가기 직전에는 앞는 구간들이 짧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끄러운 운동화보다는 트레킹화나 가벼운 등산화 정도 신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올라가서는 정말 멋진 경치, 북한산 자락들도 볼 수가 있고, 인왕산에서는 안산을 바라볼 수 있고, 안산에서는 멀리 인왕산까지 쭉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두 개의 산을 하루 안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이 무더위에 너무 멀리 원정산행을 가기 힘들다 하면 수도권에 사는 분들은 이렇게 서울 도심에 있는 두 개의 산을 연달아 이어서 올라보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 선택입니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항상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안전한 산행, 행복한 산행 하시고 자연을 이기려 하지 말고 즐기세요. 안녕.